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아직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잠시 후에 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일단은 지금 2%대, 코스닥도 2.83% 상승 탄력이 약간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그동안의 하락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아직은 뭐 여전히 배고프지만요,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서영원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어제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좀 글로벌 시장 상승 흐름들과 좀 오늘은 좀 동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이스라엘의 전쟁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나 LG에너지 솔루션 시총 1, 2위 종목들의 실적이 좋게 나옴으로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오전장까지는 외국인 수급들도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매수세가 현물 쪽에서는 좀 매도 전환이 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선물 쪽에서는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 수급들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를 가보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적도 좋지만 좀 반대로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신경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시장의 반등세가 아주 강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400선에 대해서는 좀 지지대가 형성되고 단기간 2450선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보다는 당분간 시장은 좀 박스권의 흐름들과 함께 좀 국채금리 수익률과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지속적으로 관망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좀 반등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좀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바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강력한 매수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는 것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서 종목 포트를 좀 구성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기승전 실적 저희가 잘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분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